예양고사 교육원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윤경자입니다.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랑 오늘 해야 할 부분은요, 요양보호에 대한 기초지식, 의료적인 기초지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22년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워낙에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요양보호 강의를 맡고 있는데 의료 지원 쪽에 요양보호를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이번에는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우리가 대상자들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적인 관찰, 요양, 우리가 의료가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요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요양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적인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런 기초지식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찰, 그다음 나 자신 또 주변 환경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식이 필요하죠. 우리 대상자들한테도 기초지식이 있어야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의 질환을 해보고요.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노인의 통증, 또세 번째에서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까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부터 좀 우리가 신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 2장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의 질환에서 소화기계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표준교재로는 페이지 16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기계, 그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생존을 위해서 또 노화가 되면은 이 영양 섭취에도 가장 중요하죠. 또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된거 우리가 밥을 먹죠, 소화시키죠, 장을 통해서 항문까지 내보내는 걸 소화기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통이라고 하죠. 뭐 소화기계, 호흡기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소화기계, 그럼 그 계통을 얘기합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계통. 그래서 소화기계 질환에는 여러 가지 위염, 우리가 가장 흔한 위염, 위궤양, 위암, 위장에 관련된 거 있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대장암, 또 설사, 변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인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 강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설사나 변비 같은 것도 굉장히 잦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을 보면은요. 이 노화가 되면서 젊었을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맛을 느끼는 세포 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돼요. 미각이 둔화되는 결과로 짠맛과 둔맛이 둔해져요. 그리고 쓴맛과 신맛은 굉장히 잘 느끼게 됩니다. 짠맛과 둔맛이 둔해지니까 노인이 돼서 음식을 하면은요 굉장히 짜고 달게 음식을 하게 돼요. 본인의 입맛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결손치나 맞지 않는 일치로 인해서 음식을 쉽게 어렵죠. 잘 씹어서 저장 능력이라 그러죠. 씹는 거는 저장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한 거를 잘 넘기고 소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장 능력의 장애로 음식을 씹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타액이나 분비, 위액 분비 저하로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그 소화 능력은 여러 가지 위액이나 타액이 돼서 그걸로 이렇게 소화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요. 그 능력이 노화에 따라 저하가 되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소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선생님들 보시면요. 우리가 입 구강이죠. 구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두가 있고요. 내려가는 긴 식도가 있어요. 우리 식도 뭐 식도염도 걸리고 뭐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 그죠? 위, 그 다음에 췌장,
그 옆에 부속, 간의 부속기관으로 간, 담낭, 12장. 아, 12장은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12장 있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우리가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가운데 꼬불꼬불한 그 부분이 소장인데요. 이 소장은 우리 그 손가락 굵기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늘죠? 그게 소장이 있고, 그 다음 소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대장, 크게 가장자리에 대장이 있죠? 이 대장 있는, 소장과 대장을 잇는 부분, 그 끝부분에 충수라고 있어요. 자, 충수는, 우리가 주로 맹장염이다 하는 게 충수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맹장염이라고 하는 충수 돌기가 거기 뼈쪽 꼬리처럼 튀어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서 대장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입서부터 항문까지의 과정을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옆에 혀의 미각 구조가 있는데요. 혀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죠. 앞에는 단맛을 느끼고요. 양쪽에는 신맛을 이렇게 느끼고요. 뒤쪽에는 쓴맛, 가운데는 짠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 관찰하는 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볼까요? 노인은 식이섬유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잘 생겨요. 이렇게 부드럽고 아주 잘 넘어가고 또 갈아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이섬유 부족으로요 변비가 잘 생깁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소화는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증상이 생깁니다. 효소 생산이 감소, 지방의 흡수 네. 체장에서 분비, 호르몬, 당뇨병이 걸리고요. 지방을 녹이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이 되면 이렇게 기름기 있고 이런 게 너무 굉장히 이렇게 속이 답답하다 그러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좀 뭐 시원한 거를 먹고 싶다 그러고 이럽니다. 그래서 지방의 흡수에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덟 번째 보면 항문 갈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갈략근이 꽉 조여져 있어야지 이 그 어떤 변실금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 항문 갈략근이 좀 헐렁해져 가지고 변이 저절로 새어 나오는 걸 변실금이라고 합니다. 자, 아홉 번째 간 기능이 감소하고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되죠. 우리 간에서는 어떤 대사 작용을 잘 하지만 독소 해소 독소를 이렇게 해소한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노화로 인해서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화기계에 보면은요, 표준교재 페이지 164쪽에 있는데요, 위염입니다. 가장 뭐 흔한 병이라고 했죠. 자, 충분히 씹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자극적인 약물, 또 화학 식품의 섭취, 과식, 무절제한 식습관, 부패한 음식 섭취가 주 원인이 됐고요. 자,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위염이 뭐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염인지 모르고 또 아마 그 우리 음식이 짜고 달고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많이 먹고 또 무절제한 식습관, 또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조금 이게 염장 식품이 많아서 좀 짭니다. 그래서 위염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많죠. 자, 증상을 보면요, 트름, 구토, 식사 후 위가 부풀린다. 뿌듯하고요. 부풀 느낌이 들고요. 공복 시 명치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끼죠. 이런 주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와 예방을 어떻게 하나? 하루 정도 금식. 금식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침대에 누워서 쉬듯이 위장을 쉬게 해야 돼요. 지금 위장이 아프잖아요. 쉬게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으면 탈수 예방으로 물은 자주 마셔주고 또 과식, 과음, 자극적인 음식, 또 규칙적인 식사 이렇게 해서 예방과 치료가 같이 들어가고요. 또 심하면 처방받은 그 약물을 잘 복용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드시는 약물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위험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약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처방받은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고 식사의 위가 무겁거나 뿌듯한 부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트린 구토 증상이 있으면 위험이다 이렇게 그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치 부위에 배가 고프자마자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요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궤양, 자, 위궤양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표준궤제 165쪽인데요. 위궤양, 그럼 위벽에 점막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점막에 근육층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손상을 일으킨 위장병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더 심화돼서 위궤양으로 발전합니다. 자, 원인은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 자극적인 음식물 섭취, 위, 또 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인해서 위궤양이 일어납니다. 증상으로는 위천공, 위출혈, 위협착, 또 속쓰림, 소화불량, 또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한 상복부 불편감. 여기는 위염과 달리어 위궤양에는 새벽에 꼭 한두 시쯤 상복부 불편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 위천공이라고 하면 그 위에 이제 그 구멍이 나는 거 위에 빵꾸 났다 그러죠. 그다음에 위출혈 또 위협착 그죠. 그 들러붙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위궤양의 주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위천공, 위출혈, 위협착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 치료 얼른 받으셔야 되고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자, 보시면 네 번째 위암입니다. 위암은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이제 어디 부위든 다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위장병에서 위암으로 보면 짠 음식, 염장식품, 소금에 절인 음식이죠. 자, 위축성 위염, 가족력, 또 흡연 이런 걸로 원인이 되고요. 위암은 수술이 최선이에요. 암은 뭐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위암이 수술이 최선이고 수술하고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우리가 그 위암 완치 판정을 하듯이 우리가 수술 5년간은 재발 확인 여부를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암을 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대장암은 표준궤제 16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과음, 고지방, 고칼로리, 또 저섬유소, 저자녀 시기에 섭취. 저자녀 시기라는 건 거친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온 음식에 적게 섭취해서 대장암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대장 용종의 가거력, 대장암의 가족력,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증상으로는 장폐색, 또 설사 변비, 설사할 때도 있고요, 변비할 때도 있고 설사 변비가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혈변, 변에서 그 피가 나오는 거죠. 혈이 보이는 거고 직장 출혈, 점액 분비, 코 같은 게 끈적끈적한 코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대변을 봤을 때 정상적인 변도 나오지만 코 같은 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죠. 이 점액 분비가 나오면 대장암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약감, 체중 감소. 자, 세 번째 보시면 대장암은 수술이 가장 기본이에요. 암이니까 수술을 해서 어떻게 그죠 그 절제를 해놔야 되죠. 재발 유린 줄이기 위해서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대장암 걸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이게 그 암의 정복, 대장암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암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대장암도 많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대장암의 환자의 식사요법은 선생님들 다 알고 계세요. 싱겁게 먹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규칙적으로 소량씩 섭취하고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식물성 지방으로 지방 섭취가 굉장히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는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식물성 섭취를 식물성 지방 섭취를 주로 하고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합니다. 통곡식 좀 거칠죠. 생채소 생과일 이런 거는 우리 대장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장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섭취합니다.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 또 찬 음식, 또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훈연,
이렇게 불에 끓인 거, 훈연식품은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 마시고 금연과 절주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죠. 최근 식생활 문화로 서구화로 또는 그 사망률,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대장암은 옛날에는 대장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식생활이나 서구화 문명으로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장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혈 등의 증상이 있으면 대장암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검진부터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사입니다. 설사는 표준대제 우리 168쪽입니다. 설사는 우리가 대변을 정상 대변이 아니고 물과 같이 대변을 그저 쫙 잡고서 매일 200g 이상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이상 묽은 변을 보는 거죠. 원인은 첫째는 장염입니다. 뭐 어떤 장의 염증이죠. 장염, 신경성. 내가 신경만 쓰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설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경성, 장 내용물에 의한 자극, 또 장벽의 병변, 또 소화 기능의 저하, 또 변비. 또 변비시 부적절한 하재 복용. 하재라는 거는요, 설사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니까 그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사약을 먹어요. 그거를 그 하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노인이 변비만 걸리면 하재 복용을 해서 설사를 쫙 하고 이러니까 그 어떤 찌꺼기를 내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상쾌통쾌하지만 변비시 하재 복용은요, 장을요,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하재 복용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내 맘대로 설사를 한다고, 또 변비가 있다고, 이런 약을 무분별하게 하시면, 나중에 건강에 큰 장애가 또 따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증상은, 설사의 증상은 수십 회 수분이 많은 변을 배출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물설사라고 하고요. 혈성 설사. 약간 이 물처럼 설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색깔이요. 변 색깔이 아니라 약간 혈성. 혈이 같이 섞여 나오는 듯한 약간 붉은 빛을 약간 띄는 혈성 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의 관찰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치료는 예방은 일단은 설사를 하니까 심신의 안정. 또 설사를 하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죠. 매운 후차나 카페인 등 음료수, 또 우리가 장을 자극하죠. 술, 또 섬유소, 지방음식 이런 거는 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비. 이 변비는 시험에 우리가 잘 나와요. 표준교재 169쪽이에요. 노화가 되면서 변비가 자연스럽게 오니까 이 노인들은 이 변비가 질병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이제 완화됐다가 또 심해졌다. 이 정도로만 계속 가는 거고, 변비를 치료하지는 않으실라 그러는데요. 변비는 반드시 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내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반드시 치료할 부분입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자,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 일주일에 2, 3회 이하. 일단 힘든 배변, 볼 때 굉장히 배변이 힘들고요. 단단한 변, 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잔변감이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원인은 위 대장 반사의 이 감소. 장 운동이 잘 안 돼서 또 복부 힘이 약해서 그저 밀어내는 힘이 적죠. 저자녀 시기는 그 찌꺼기가 자녀라는 거는 찌꺼기가 많이 남는 식품이에요. 저니까 그 찌꺼기가 많이 남지 않는 식품. 날마다 부드러운 것만 먹는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음식 저자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분 또 섬유질 음식 섭취의 감소. 또는 그 소식,
조금 드시면요, 변을 밀어내는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많이 먹어서 이제 장을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도 변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제 남용, 하제 설사약이죠. 이런 걸 남용하면 배변 반사가 저하되고 스트레스, 우울증, 대장암, 뇌졸중, 신부전증의 합병증으로 또 변비도 오고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 있어요.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우리 제산제 이런 것들은 그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이럴 때는 약을 안 드실 수 없으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약도 드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약도 드시고 물도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을 보겠습니다.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이 다량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해야 되죠. 우리가 그 변을 잘 내보내기 위해서 유산균도 좋고요. 물도 많이 섭취하고요. 또 식이섬유도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 다음에 배변 습관, 규칙적인 배변 습관. 지금 변이 마렵고 이럴 적에 얼른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화장실에 가셔야 되겠죠. 배변 습관, 또 걷기, 체조, 그죠. 운동이 필요하죠.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도울 수 있어요. 빈변화 하제 사용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